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부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리고 성은 남궁불락의 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 명령하신 것은 상식적인 전투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아무 질문도 없이 그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사실 순종이라는 것은 한두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갖추고 6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침 일찍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도는 것은 어쩜 생명을 내놓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죽기를 결심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온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려는 자세는 결코 순종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일들은 자신들도 이해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 요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근성을 하루 말없이 도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는 일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기억하며 6일 동안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의 시간은 결코 쉬운 하루하루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한두 번 순종으로 어떤 결과를 기대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맡기는 순종입니다. 만약 우리가 순종을 한다 하면서 내 생각이 포함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없고 변화되지 않는 현실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본문의 이스라엘 대열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중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또 말씀으로 순종할 때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요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지름길임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절부터는 이제 일곱째 날 마지막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일곱째 날의 사건은
앞서 살펴봤던 여섯째 날 동안 돌았던 내용과 달리 7절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본문은 홍해가 갈라지고 또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새벽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새벽은 언제나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날과 같이 여리고성을 돌 때 7번 돌았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세 가지 명령을 더 내립니다. 첫 번째가 재앙들이 나팔 부는 소리가 들리면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합과 그 가족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리품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힘겹게만 보이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승리를 경험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이들이 일곱째 날 7번 돌고 또 일곱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불며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지르자 무너져 내렸던 것은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의 승리는 한두 사람이 이루어낸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공동체에 요구하시는 믿음의 순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명하십니다. 이것은 헤렘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 그 땅의 죄로 인해 오염되거나 은질되지 않고 구분되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취해야 할 것이 있고 또 보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에서 취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누리고 살아갈 땅 역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취해야 할 모든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욕심을 쫓아 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승리를 누리기 위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방법을 연구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